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지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의 반등 눈에 띄고 있고요. 이 가운데 특히 제약주 인공지능 강합니다. 유한양행 계속 이번 주 강하고요. SK바이오팜, 마음 AI 등 상승 눈에 띄는데요. 오늘장 특징 잡아주시죠. 해외 시장 혼조에 국내 시장은 양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인데, 뭐, 이번 주 오늘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기존이었으면은,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급락하다가 낙폭이 만회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또 아침에 약하게 나왔어도, 버텨주는 힘이 강한 하방으로의 맷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고용지표는 분명히 시장에 부정적일 거거든요. 내가 보통 수준하고 이종복 스타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지금 고용지표가 낮게 예정이 돼 있고 실업률도 낮게 예정돼 있어요. 그럼 이건 서로 쌤쌤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종복은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얘기는 혼자 다 해놓고 나중에 써먹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 이 민간 취업자가 179K가 160K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주하고 지난번에 이 고용지표 데이터를 보면, 구인 인원은 떨어졌으나 실업수당 청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실업수당 청구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그 직장을 잘린 사람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용이 높아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낮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게 잡아놓은 대로 나오면 좋은데, 이거보다 높게 나올 걸로 나는 판단을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미국장의 고용 데이터가 예정된 대로 나오면 아마 변동성 생기다가 버티거나 올라갈 건데, 이게 늘어나 버리면 밀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목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섹터가 지금 움직임이 양호해도 움직임이 좋은 쪽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쪽이 움직임이 좋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의 시세판을 보면 이종복 시세판은 뻘겋습니다. 근데 거래소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거나 시가총액 비가 조금 높은 종목들은 약보합 내지는 혼조 국면, 시가총액이 약간 떨어지는 쪽이거나 제약주 섹터는 되게 강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9월 달에 얘기해줬던 거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미국장이 어제 낙폭이 과하다가 낙폭을 축소하고 주식시장이 급락으로 가지 않으니까 종목들이 양호한데, 시가총액 비가 높은 쪽은 강한 탄력이 나오지 않고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쪽이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으며, 전체 섹터로 얘기할 때는 제약주가 되게 강한 거. 이게 지금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따가 두 번째 판에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지금 지수 때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급락이 나올 것 같거나 지수의 방어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2차전지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으니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이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는 게, 요건 시간이 없어도 보여주고 가야 됩니다. 영상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4분기 시장 전망에 앞서가 9월 11일,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종복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4분기가 끝난 쪽으로 다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번에는 그게 9월 달, 12월 달에 나와야 되는 특징이 9월 달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차피 연말장에 조정을 받을 때 종목들이 밀릴 것이 지금 먼저 밀렸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다 보면 이종복이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연말로 가는 특수성 때문에 소외받은 개별 종목이 움직임이 좋을 것이고 저걸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화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돈벌 주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요돈벌 주식이 많다라는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소외받은 종목과 개별 종목이 먼저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4분기가 지금이 3거래일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달을 22거래일로 얘기하면 66일 정도의 실거래일수 중 이제 3일 거래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가 4분기에 가장 수익이 좋을 섹터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는 로봇과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과도 작년 4분기부터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수적인 측면으로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썸네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드디어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 이런 식의 썸네일이 들어가야 이 방송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일반인들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가 들어가야지 일단 보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도 3개월 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봇주들은 바닥 따지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반도체도 지금 보면 이건 특징 겸 매수 추천의 의도가 있는 주식이었죠. 오늘은 두산 테스라가 되게 세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어제 특징주로 얘기할 때는 하나 머트리가 세게 올라갔었고 이것도 매수 추천 의도가 있는 쪽이었어요. 하나 머트리가 한번 세게 올라가고 직전 고점 언저리에 다다르니까 직전 고점과 멀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두산 테스라가 세게 움직이는 이런 거. 그다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추천 의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장 2차전지 섹터도 지금 보면 세게 조금이라도 세게 움직이는 것은 포스코 DX. 이건 2차전지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쪽인데 어쨌든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반등다운 반등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그냥 고점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 같은 것은 아직도 흘러내리고 이건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하방 경직성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섹터별 종목이 강세인데 지수가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쪽에 움직임이 좋고 섹터 자체적으로는 제약주의 흐름이 좋은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4분기의 시작, 급락 이후에 반등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4분기의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4분기 가운데 가장 주목할 섹터로 제약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할때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특징 진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늘도 320이 돌파, 320 지지 체크 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하고 되게 유사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8월 중말순이에요. 근데 이 8월 중말순은 첫 번째 각에서 빠졌고, 이 하락 N자형 목표치에 다다랐으며, 그래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거기에서 이어져서 한번더 빠져내려온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전저점을 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에서 고점이 세 개가 나온 것과 같은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시장이라 종목들이 세게 아직은 못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2 드리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나 방송 안할 거예요, 여러분. 방송하라고 사정하셔도 안 합니다.
월요일 날 방송 안 나올 거라고요. 예, 얘기해주고 갈게요, 여러분. 요런 흐름인데, 문제는 오늘 미국이 고용지표가 거시기약이 나와서 흔들려도 어차피 다음 주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이종복이가 변곡점을 얘기를 하면 어떤 흐름인지는 아시죠? 지수가 밀리고 있을 때 변곡점을 얘기할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CPI 타이밍일 겁니다. 까지는 얘기해주고, 여기처럼 하반 경직성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하반 경직성을 주게 되면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대신 지금은 먼저 얘기 안할 거예요. 이종복은 어마무시한 얘기를,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진짜 완벽하게 남들보다 앞서서 얘기해 주는데, 그걸 먼저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묻히면 안 되니까 어쨌든 좌우당간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2 들어가면서, 다음 주가 변곡점인데 차라리 오늘 미국 고용지표가 어설프게 나와서 지수가 밀리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 이거 지난 추석 때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난 추석 때도 미국장이 먼저 밀리고 연휴가 끝나기 직전에 반등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반대로 움직였죠. 연휴 직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연휴 끝나기 전날 급락이 나와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100% 반대로 될 겁니다. 오늘 밤 미국이 빠지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도 나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까지는 내가 먼저 얘기해 놓을게요. 대신 나 월요일 날은 방송 출연 안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주거나 잘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2차전지 필두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건데, 그거는 지금보다는 다음 주 CPI 기점이거나 그 이후, 그 전에는 지수가 급락으로만 가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이면 시가총액이 떨어지거나 제약주 아니면 개별적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 점으로 미루어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고 내가 4분기에 어떻게 돈을 벌지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어야 되고, 이종복은 그 얘기를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묻혀버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밀고 당기기를 또 오늘도 빼놓지 않고 금요일 오늘 반등장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 시장에서 긴장감을 또 주시네요.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주식 돈 벌려고 하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서 이종목 전문가의 종목 진단도 이어집니다.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또 오늘 금요일장에 여러분의 종목을 확실하게 진단해드리니까요.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화끈한 미스터 진단에서 또 종목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은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2였고요. 그리고 제약주와 개별주 소외주가 4분기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켜보자라는 점, CPI 변곡점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마켓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